안녕하십니까. 텃밭농부입니다. 예, 오늘은 2월 26일입니다. 일기예보에 의하면 내일 아침까지 추워지고 춥고 마지막 이제 28일부터 또 3월로 들어가면 예, 이제 영상의 기온으로 올라갈 거라는 예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한 대로 감자를 3월 1일 날은 파종을 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현재 시감자 살 키우기를 하고 있는 이 시감자를 잘라서 이제 그 소독을 해가지고 한 2, 3일 말려서 그렇게 이제 파종을 하려고 그럽니다. 자, 여기 있는 그 밭이 제 감자 밭이죠. 지난번에 1차로 칼슘 유황 비료를 넣어서 토양 개량을 했고, 2차로 이제 퇴비와 밑거름 액비를 넣어가지고 지금 현재 토양 만들기를 하고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기는 이제 총 6 이랑을 만들었는데, 3개 이랑은 흰색 수미 감자, 그리고 3개 이랑은 겉이 빨간 속이 노란 감자를 그 파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매일 물 주기를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도 충분히 여기에 또 물을 흠뻑 주고 예, 토양 만들기에 막바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삭 키우고 있는 시감자를 쪼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현재 그 약 한 25 내지 30cm 간격으로 시감자를 계산해 보면 요 한 이랑에 30개에서 많게는 한 35개까지가 심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흰 감자가 한 90여 개, 그리고 빨간 감자가 한 90여 개, 그렇게 필요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시감자 삭 키우기를 한 시감자를 이제 안방에서 밖으로 이제 끄집어냈습니다. 요게 이제 속이 노란 빨간 감자, 그리고 이게 예, 수미 감자입니다. 보시면 삭이 아주 튼실하게 예, 새파랗게, 그리고 약간 뻘고스름한 것도 있고 아주 튼튼한 그 예, 싹이 잘 올라와 있죠. 이렇게 돼야 땅 속에 들어가도 힘차게 예, 차고 올라옵니다. 예, 오늘 이제 준비할 것은 당연히 이렇게 싹을 틔운 시감자고요. 그 다음에 깨끗한 도마, 예, 며칠간 잘 말려서 깨끗한 도마하고 그 다음에 칼입니다. 이 칼은 소독을 하기 위해서, 이 칼을 소독을 안 하면 자르면서 또 병원균이 묻어서 들어가면 성장하는데 문제를 일으키는 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꼭 소독을 해야 되는데 한 세 가지 방법인데, 물에 펄펄 끓는 물에 이걸 삶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알코올 소독으로 닦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스 토치를 이용해서 예, 태워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가장 손쉬운 방법인 이 토치를 이용해서, 깨서 토치죠. 예, 이걸 이용해서 지금 날이 밝아서 불이 안 보이지만 소리 들리죠. 이걸로 싹 태워버려요. 그런데 이때에 이제 주의할 게, 너무 칼날에 색이 변할 정도로 태우면 안 돼요. 칼날에 색이 변할 정도로 태우면 칼날에 담금질 해놓은 게 풀려서 칼날이 무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면서 예, 소독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준비할 게 예, 이 나무재입니다. 그러니까 아궁이에서 제가 군불 떼고 나오는 이 나무재, 이게 강한 염기성, 즉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이걸 묻혀서 말리면 훨씬 예, 소독이 잘 됩니다. 그리고 잘라놓은 감자를 햇빛에 말릴 수 있는 저런 채반, 예, 소쿠리를 이용해서 그게 담아서 햇빛에 딱 두면, 잘라진 자리가 소독이 된 다음에 예, 좀 말라야 됩니다. 그러면 병원균이 침투할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자르고 소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감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감자가 크기가 상당히 크죠. 이렇게 큰 감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순이 그리 많지는 않죠. 근데 이제 지금 이 감자는 삭을
두 개씩 남기고 자르는 것이 좋습니다. 두 개씩. 이게 이제 세 개도 필요 없고요. 세 개 되면은 또 솎아야 됩니다. 근데 한 개를 해 놓으면 조금은 부족해요. 그래서 시감자는 싹을 두 개를 하는 게 좋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딱 나온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여섯 개인데 이렇게 근접해 있으면 딱 근접해 있으면 여기에 감자가 이쪽도 많이 열리고 이쪽도 많이 열리기에는 이 간격이 좀 너무 좁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기 아쉬운 게 하나만 더 있었으면 싶은데 딱 다섯 그룹밖에 없었어. 할 수 없이 요거는 자 요거는 요렇게 쪼개겠습니다. 요렇게 쪼개고 예.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두 개를 남겨 이 한 개는 떨어지죠. 예, 이 한 개는 두었다가 나중에 한 개짜리를 묶어서 예, 두 개로 심으면 됩니다. 요건 요렇게 두 개를 두고요. 여기서 나중에 또 올라올 확률도 있어요. 그럼 요 이제 눈이 두 개 남았죠. 그럼 요렇게 이제 두 개를 승자는 여기서 보면 또 하나 또 여기는 두 개가 올라오잖아요. 여기는 한 개고. 그래서 이 나중에 세 개가 되거든요. 그럼 보고 이 한 개를 또 솎아야 됩니다. 자, 이걸 이제 이 잘린 자리 이쪽을 통해서 이제 세균의 침투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게 나무재에다가 이렇게 묻혀서 예. 이게 이제 점액질이 있기 때문에 잘 묻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 여기다가 이렇게 딱 뒤집어서 나눴습니다. 요거는 이제 단면이 두 군데죠. 예, 단면이 두 군데니까 두 면을 요것도 이제 단면이 두 군데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예.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붙여서 이렇게 두 개를 쪼개고요. 그럼 이렇게 두 개가 됐죠. 그럼 요거는 지금 여기 집중적으로 있고 여기 하나 조금 떨어져 있잖아요. 요걸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자르면 요거하고 요거하고 두 개가 되고 요래요래 해서 두 그룹이 되죠. 그래서 요렇게 딱 잘라버립니다. 요래요래 두 개잖아요. 뿌리는 어디서 나느냐 하면요. 여기서 납니다. 여기서. 예. 여기 있죠. 요거. 예. 여기서 뿌리가 나옵니다. 자, 이게 아주 삭이 많이 나죠. 이거는 여러 개로 쪼개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먼저 쪼갭니다. 그러면 여기만 해도 지금 현재 몇 개입니까?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거까지 하면 여섯 개죠. 예. 여섯 개가 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를 쪼개고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두 개가 딱 되죠. 요런 게 간격상으로는 아주 좋습니다. 요게. 예, 요렇게 있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쪽에 감자가 막 열고 또 이쪽에도 열고. 근데 여기는 보면 집중적으로 이렇게 많죠. 예. 이거를 이제 어떻게 쪼개느냐가 중요한데 여기서 이렇게 쪼개면 여기는 한 대여섯 개 되죠. 예. 이것도 한 세 개 내지 네 개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이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제 감자가 밑에가 얼마 안 된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아무리 작아도 상관없는 게 뿌리는 어차피 여기서 나오거든요. 여기서 뿌리가 내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까지는 이 감자 속에 들어있던 영양분으로 컸지만 지금부터는 뿌리가 내려서 예, 클 거거든요.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아주 이렇게 작아도 자 이것도 그래서 저 감자가 작아도 이게 수삭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 텃밭 농부가 감자 시감자를 고를 때 굵은 것보다는 그리고 아주 이렇게 작은 것보다는 중간치를 고르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요 아주 작은 건 어떻습니까? 삭이 좀 적죠. 대신에 이렇게 큰 건 어떻습니까? 큰 것도 그렇게 많지 않죠. 예. 자 요것도 삭이 그런 대로 고르놨죠. 그럼 하나 둘 셋 넷,
여섯, 한 일곱 개 정도 되니까요. 예, 요거는 한 세 개로 쪼개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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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서 요렇게 이렇게 쪼개면 두 개, 여기 자라면 세 개. 그리고 요거는 요렇게 해서 쪼개면 요쪽에가 두 개 그룹이죠. 이건 많죠. 그리고 요것도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되겠죠. 중간에 한 번씩 또 소독을 좀 해주는 게 좋습니다. 감자 타는 냄새가 나네. 자, 요렇게 이제 삭이 많이 나온 감자는 딱 두 개씩만 나누어서 작게 썰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삭이 나오는 자리는 바로 요 뿌리가 나오는 자리는 요 삭 여기서 나오거든요. 제가 지난해에 제가 촬영했던 즉 감자 시감자에서 땅속에서 뿌리가 어떻게 자라는지 촬영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걸 보시면 요 제가 설명드린 여기서 뿌리가 나온다는 걸 이해를 하실 겁니다. 예, 그럼 먼저 그 영상 한번 볼게요. 자, 요 시감자를 보시면 아주 조그만하죠. 예, 말 그대로 쉐알만한데 그래도 요건 삭이 제법 여러 개 났잖아요. 그럼 요런 거는 통째로 심으면 너무 많죠. 그래서 요런 것도 이렇게 쪼개야 됩니다. 쪼개면은 두 개 내지 세 개 되죠. 예, 아주 작지만.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실 때 보면 아, 작은 시감자는 통째로 심어도 됩니까 하는데 통째로 심어도 됩니다. 근데 이걸 통째로 심으면 보세요. 눈이 벌써 이런 둘, 셋, 넷, 한 다섯 개 되잖아요. 이러면 많죠. 너무 많으면 나중에 속아야 됩니다. 예. 속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자가 많이 열리겠죠. 많이 열리면 잘게 되죠. 예. 그래서 너무 많이 열리도록 하면 감자가 굵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눈을 두 개씩만 붙이고 예, 자르는 겁니다. 이제 두 개, 여기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지금 상하는 자리죠. 예, 이런 거는 잘라서 버리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상했잖아요. 이건 또 썩을 확률이 있으니까 잘라버리고 이 상한 거 보이죠?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도려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연결이 돼서 썩을 확률이 높죠. 근데 여기 벌써 이미 싹 주변까지 썩었잖아요. 예, 이거는 버려야 됩니다. 이런 거는 심으면 거의 자, 이 시감자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제일 삭이 고루 잘 나온 그런 케이스죠. 예. 굵기도 크지도 않고 적당한데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여기까지 다 합치면 뭐 11개 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딱 두 개로 자르면 예. 여러 개 나오겠죠. 그럼 여기 지금 네 개가 붙었잖아요. 이걸 간격을 하기 좋게 여기서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두 개가 붙었죠. 예. 그래서 이게 하나 됐고요. 또 이것도 간격이 괜찮죠. 이렇게 쪼개서 여기 이렇게 두 개. 감자 하나 가지고 시감자 총 다섯 개 만들 수 있었죠. 예. 보통 두세 개 나오는데 시감자 하나에 다섯 개까지 만들 수 있는 게 예, 이런 케이스입니다. 예. 자, 이제 요 수미 감자는 다 쪼갰는데 예, 개수를 세어보니까 총 96개네요. 96개면 석 줄 심으면 예, 33개씩 심을 수 있겠죠. 그러면 적당한 예, 비슷한 개수가 나왔습니다. 예, 다음은 속이 노란 빨간 감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소독을 한 번 더 하고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건 지금 다닥다닥 붙어가 났지만은 그룹으로 보면 4개 그룹이죠. 예. 이렇게 4개 그룹인데 어떻게 자를 것인가가 이제 이렇게 붙여놓으면 좀 너무 가깝고 요거하고 요 간격은 유지를 하면서 요렇게 자르면 이거와 이거는 간격이 좋아지죠. 그래도 요게 제일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 요렇게 자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죠. 자, 이게 명물인데 완전히 철퇴처럼 생겨갖고 울퉁불퉁 기가 막히게 많이 나왔죠. 이거 하면 되죠. 그럼 이걸 여기서 이렇게 쪼개버리면 눈이 최소한 두 개가 붙어있죠. 예. 이 다닥다닥 붙은 이걸 세 개로 쪼개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눈 두 개를 잘라내고 또 여기서 요 간격이 너무 좁으니까 요렇게 쪼개서 요렇게 하면 예. 또 요 한 그룹 되죠. 자, 요렇게 빨간 감자도 이제 다 썰었습니다. 요렇게 썰어서 한 빨간 감자는 한 90여 개 되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요거는 이제 조금 듬성듬성 예, 한 30cm 간격으로 심어야 할 것 같고 수미 감자는 한 100개 정도 되니까 요건 이제 한 25cm 간격으로 심어도 예, 될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요걸 만질 때 요 사기 예, 손상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낮에는 일기가 이렇게 따뜻하지만 해가 지고 밤이 되면은 또 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면 얼지 않는 곳으로 옮겨서 보관을 했다가 다시 내일 따뜻해지면 그때 꺼내 가지고 좀 더 말리고 그리고 이제 28일까지 그래서 한 3일간 말려서 3월 1일 날 제 같은 경우는 파종을 할 계획입니다. 자, 여기 이제 감자밭에 감자를 심고 나서 멀칭할 비닐은 바로 요 비닐입니다. 요게 이제 이름이 예, 배색 멀칭 비닐이라고 해서 요 가운데 하얀 부분은 투명하고요. 예, 하얀 부분은 이렇게 투명하죠. 예, 그리고 양쪽 가에 까만 부분은 색깔이 있어서 잡초가 못 나오도록 그렇게. 그래서 요걸 덮어 놓으면 감자가 삭이 다 올라올 때까지 보이겠죠. 예, 그래서 요 배색 비닐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규격은 1.2m짜리를 해야 요 감자 두둑이 높기 때문에 예, 충분히 들어갑니다. 이걸 90cm짜리가 있는데 그건 좀 좁아요. 그래서 1.2m짜리 배색 멀칭 비닐을 미리 준비하시면 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일간 이제 시감자를 말리고 3월 1일 날 요걸 심을 때 그때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